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보성씨가 등장하기 전까지 정치 군인이면서도 대한민국 의리의 아이콘, 지긋하신 분들께서 의리하면 김보성보다 먼저 떠올렸던 바로 그 인물 장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세동은 1960년 육군사관학교를 16기로 졸업했습니다. 그는 월남참전 장교로 1966년 4월 19일과 4월 20일에 베트남 키논에서 어깨에 총상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지만 부대원들과 전투를 지속했고 베트콩 43명을 사살하고 1개 중대를 거의 전멸시킴으로써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때 안면도 없던 전두환 중령이 찾아와준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세동이 월남에서 공을 세우고 귀국하자 전두환은 자신이 단장으로 있던 수경사 30경비단에 장세동을 작전장교로 배속시킵니다. 이후 전두환과 육사 11기가 주축인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가입하게 됩니다. 하나회는 물론 육사 내에서 성적이 좋거나 유망한 인재를 우선 가입시켰지만 출신 역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등의 영남권 인사들을 가입시켰지만 장세동은 전라남도 고흥군 출신이었습니다. 영남 출신이 우선이고 거의 대부분이었던 하나회에 장세동이 가입한 것은 그만큼 장세동이 특출난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어 전두환이 1공수 여단장직을 맡았을 때 장세동은 다시 1공수여단의 대대장을 맡는 등 전두환의 신복이 되고 하나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장세동은 전두환과 하나회 조직 덕분에 군내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트남전에서의 혁혁한 무공을 보면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이후 무난하게 진급하였고 하나회 연줄로 좋은 보직들을 거칩니다. 1979년 대령 시절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을 맡게 되는데 이후 1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암살당하자 정승화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서 권력의 실세가 되고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또 다른 권력의 실세가 된 전두환과 하나회를 쳐내려고 하자 이들은 장세동이 단장으로 있는 30경비단에 모여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장세동은 직속 상관인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의 명령을 무시하고 12.12에 가장 앞장서게 되죠. 결국 12.12 군사 쿠데타는 성공하고 전두환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이 가장 아끼는 신복 장세동은 이미 출세와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후 장군으로 진급하여 3공수 여단장직을 맡게 되고 전두환의 부름에 1981년 현역 장군 신분을 유지한 채 3공수 여단장에서 소장으로 진급 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됩니다. 그는 3년 7개월간 경호실장으로 재직하게 되는데 그가 경호실장에 임명될 때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전두환은 장세동을 임명하면서 임명 내용을 장세동에게 직접 읽으라 지시하는데 이때 손을 들어 선서를 하는 포즈를 잡습니다. 선서 포즈는 원래 임명받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전두환이 선서 포즈를 한 이유는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경호실장인데 낭독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직접 선서를 하고 싶었다 라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두환은 직속 상관인 자신에 대해 끝없는 충성을 바친 장세동에게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장세동은 단순한 경호가 아닌 대통령의 심기까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심기 경호를 펼치며 경호란 육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대통령 각하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보좌해야 곧 국정도 잘 돌아가는 것이다 라며 전두환이 지나갈 땐 도로 평타나 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 산책로에 쌓인 새똥까지 녹일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라는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지시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두환이 부르면 5분 이내로 갈 수 있게 항상 대기했고 항상 머리 손질을 하고 전두환과 같은 향수를 뿌리는 등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에 그의 취향까지 신경 쓰며 그의 심기를 고려했답니다. 나쁘고 좋은 사람을 떠나 이런 부하가 있다면 언제나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전두환은 이후 동남아 5개국 순방길에 버마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고 저희 역TV에서 다룬 바 있는 김재익 수석도 이때 사망하게 되죠. 그는 이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전두환은 이를 반려하고 그를 그대로 재직시킵니다. 전두환의 참모진과 청와대 내부에서는 모두가 다 그들 정권의 쿠데타 공신들이었고 권력 다툼이 난무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신복 장세동이 꼭 필요했죠. 장세동은 1984년 중장 진급과 함께 전역함으로써 28년간의 군 생활을 정리하게 됩니다. 장세동은 1985년 안기부장에 임명됩니다. 안기부장은 군부 정권의 특성상 국가의 최중요직이라 할 수 있는 요직이었고 장세동이 얼마나 전두환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장세동은 이 시점부터 노태우와 비견되는 5공화국의 2인자급에 올라섰고 권력의 중심이 됩니다. 장세동은 이때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 평화의댐 사건,
통일 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습니다. 또 1986년에는 김일성 사망서를 발표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져 말 그대로 개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1987년 영화 1987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안기부장에서 물러나게 되죠. 장세동은 이후 전두환이 물러나고 노태우가 집권한 후에는 전두환의 충신 이미지가 박혀 철저하게 재기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는 오공의 세력들과 정계에 다시 진출하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후 그와 오공 세력들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1988년 오공청산 때 그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자처하였고, 오공청문회 때 노무현 의원이 집요한 추궁을 하자 기억이 안 난다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충신이라는 아이러니한 평가까지 들었죠. 그는 오공청문회장에서 살아있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다고 하여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국민들은 비난을 퍼부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때가 그를 충신으로 또 의리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게 만든 일화이기도 했죠. 그는 1993년에 과거 용파리 사건이 밝혀지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12.12 반란 가담과 광주 5.18 수사로 또 구속돼 전두환과 함께 다시 감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8년 이후로도 수차례 반란과 5.18, 5.5공화국과 전두환의 비리 혐의로 청문회에 불려다녔지만 전두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본인의 책임이며 전두환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의리의 사나이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는 5.5공화국의 2인자로서 전두환을 대신해 감옥을 4번이나 갔지만 한 번도 전두환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거나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제 생각이지만 극우분들이나 전라도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전라도는 뒤통수를 잘 친다, 통수의 전라도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극우분들이나 전라도를 비하하는 분들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정계의 의리의 아이콘 장세동이 전라남도 출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훗날 시간이 흐른 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특전사 동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복무할 당시 대대장으로 모셨던 장세동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동기들에겐 거수경례했지만 자신이 모셨던 상관 장세동에게는 악수만 해서 장세동에게 무안을 주기도 했죠. 그는 의리의 사나이라는 어찌 보면 그나마 좋은 평가와 동시에 반성이라는 걸 모르는 신군부의 잔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개인사적인 충성과 의리는 나름 인정할 만하지만 정치 군인이었으며 권력을 이용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은 5.5공화국 경제의 선봉이었던 김재익 수석과 마지막까지 아무런 사심 없이 끝없는 충성을 다한 이런 장세동 같은 인물을 기용했던 걸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5.5공화국의 2인자였으며 불의의 권력에 끝없는 충성과 의리를 다한 바로 그 인물 장세동 편이었습니다.